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으로 아웃라스트 2 타임어택 스피드런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예, 일단 아웃라스트는요, 과거와 현재가 왔다갔다 거리면서 플레이 시점이 바뀌고요. 왼쪽에 있는 사물함이 열리지만 전혀 1도 안 봐도 됩니다. 뭐 스토리상으로는 봐도 되는데, 스토리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영상이 아니라 제가 1화부터 11화까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서 보면 한글 해석까지, 이렇게 영어 해석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아프리카 TV, 트위치 TV, 유튜브 여러분들 렉이 안 걸리시는 곳으로 가서, 버퍼링이 없는 곳으로 가서 알아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버퍼링이 좀 걸린다 싶으면 화질을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길로 갑시다. 이 길로 가시면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이 닫혀요. 뒤에 가면 이제 파도풀이 옵니다. 그러면서 게임이 시작되죠. 지금 헬기가 추락하는 상태죠. 일단 이 게임은요, 바이오하자드 7 마냥 미아가 된 아내를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내 이름은 미아가 아니죠. 린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치! 배력으로 일단 이거를, 카메라 성애자는 역시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요즘 인생 진짜 아내가 미아되는 게 대세인가봐요. 게임에서 아내 찾아 산만리를 떠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직진하시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 주시고요, 내려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이쪽으로 옆에 붙어서 갑시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상원님. 이렇게 쭉 가주시고요, 컨트롤 누르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쭉 가주시고 여기 점프해 주셔야 돼요. 죽습니다. 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원이 되는 거는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건데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슬라이딩. 좋습니다. 린! 내 목소리 들려! 아유, 퍽큐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말도 한 7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해석하겠습니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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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벌! 좋습니다. 완벽해서. 아, 이제 PC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게임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너무 어려울 거예요. 진짜 나도 여러분들 이해는 하는데 초반이 진짜 어려워요. 나 맨날 깨진 줄 알았어 처음부터. 한 2시간, 저도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트라이를 한 게 아니라요, 공략 루트를 만들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구독 감사합니다. 푸어형 아니에요. 푸린형입니다. 저는 푸어님 아닙니다. 저는. 누구 있나요? 이러면 저기 한 명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이걸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먼저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시면 저 자식이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게 없어요. 따라가면 칼에 맞습니다. 칼에 맞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문 열어주시고요. 아니, 포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닦아주시고 스팀으로 나왔죠. 어디 나왔어? 야, 일단 최대한 카메라 배터리를 먹는 시간까지 아끼기 위해서 카메라를 잘 키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시면은 이제 방금 시작했어요. 여기 개구멍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1회차 때는 여기까지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도망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최단 루트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일단 스태미너 이거 좀 골라주시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 누나짱 나오죠. 우리 언니짱, 우리 이쁜. 여러분들 아무리 여성을 좋아한다 해도 이 언니를 따라오세요. 들어왔어요. 망가망가 도망가. 거제 필요 없습니다. 인생 독고다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주셔가지고. 슬라이딩! 좋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잡아주시고 이걸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낮추시고 올라가셔가지고 이 뒤로
밑으로 앞으로 쭉 어디랑 다른 플레이 깔끔한 플레이 좋습니다. 왔어요. 내려간 다음에 아프렉티비도 하고 있어요 요즘. 스피드런 당연하죠. 깔끔하죠. 아 이제 내 안경 심파치 좋아요. 저의 본체를 찾았습니다. 뒤로 가면 놀랄 필요 없어요. 저거 이제 가투키 이거 겁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쪽 가신 다음에 네, 여기 나왔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 집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V 누르면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앞으로 가주셔가지고 좋았어 빛이여 와라. 그러면 얘들이 이제 머리 아파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힘듭니다. MC 그린자이버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앞으로 쭉 갑툭튀 거의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아직 포탈이 있는지 없는지 나 확신을 못 줘요 여러분들. 나는 못 찾았어. 나는 일단 노포탈 공략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이 잠근 장치를 하나 두 개 그리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왼쪽 가시고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시고 왼쪽 가시고 앞으로 오른쪽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열쇠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돌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됩니다. 하나 둘 셋 까꿍 좋습니다. 이 문 열어주시고요. 문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붕대 챙겨줍시다. 요래 용차 가는 길에 있는 배터리들은 챙겨줄게요. 야 위층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Fuck you, answer. 이쪽으로 나가주시면은 우리 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린 오빠 간다. Oh God, please. 네 이제 저의 아내죠. 내 배터리 틀지 마. 아까운 배터리. 이제 린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는 진짜 별거 없기 때문에. 난이도 노말입니다. 최고 난이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난이도 공략도 지금 거의 끝내 나가지고. 근데 혹시나 오늘 일단 오늘 내가 방송 오래 못해. 오늘 김앤팔 와가지고 그래서 노말로 화끈하게 그냥 빨리 깨드리고. 근데 노말이랑 최고 난이도랑 그 속도 차이는 없어요. 아 영화 다 알죠. 아우 우리 신시여 아유 머리 두통 시벌 퍽. 당연하죠. 영어 맞습니다. 제가 공략 완성됐습니다. 여기 네. 이제 뭐 안 만져도 돼요. 자기는 조금 멈춰야 된대요.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난 죽고 싶지 않아. 너무 막 이런 무서워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어. 이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 배에는 지금 사탄이 있다고, 악마가 있다고. 그래서 이 악마, 이 여자를 잡아야 된다고, 이 아기를 죽이고 이 아내도 죽여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 얘네 미친 사이비들은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내 상태 보여요 여러분. 이 머릿결 보입니까? 열심히 공장 연습했습니다. 예, 2시간대로 깰 것 같아요. 3시간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파도 피자님 어서와요. 스포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계속 잡으라고 그 조주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보내고 있는 거야. 계속 잡아야 된다고. 카메라 안 켜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얘 이제 그냥 이렇게 앞에만 누르고 있어 따라가기 때문에. 뭐 이거 현실성 없잖아. 다 여기서 잡히죠. 다 절로 불렀어. 불렀어 이 자식들아.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어? 오지 말라 했어. 오지 말라 했어. 이렇게 아내가 또 한 번 납치당하고.
간신히 만난 아내를 또 이렇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언제 10분 거다. 포탈 없으면 10분, 아 포탈 있어도 10분 거다 안 돼 이거요. 이 게임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버그를 써가지고 그 엔딩 부분이 팍 하고 보이지 않는 이상 10분 컷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그 스토리만 보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려. 엔딩 한 개뿐이에요. 그러니까 엔딩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뿐입니다. 세안이 오민세님 어서. 나는 아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요즘 같아. 이제 제가 맛있나 안 맛있나 저를 혀로 핥으면서 한번 맛을 봐봐. 아, 싱크림 어서 와요. Yes, my love. 어제 나온 게임이죠. 저는 원래 나온 지 하루 만에 공략 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I think I'll see you again. 얘네 왜 이러는 거냐고요? 약간 맛보는 거지. 살짝. 왜냐면 이제 가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야, 친구. 이제 저는 카메라를 주순 다음에 이 어지러운 상태로 이 오른쪽 앞에 있는 돌피해 주시고요. 돌피해 주시고 이렇게 이길 따라서 쭉 가시면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만 먹어주시고 이쪽으로 하면 저 이렇게 불빛 나는 마을 있잖아요. 여기 되게 간단해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 좀 후려맞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앞 오른쪽에서 저기 온단 말이죠. 저 오른쪽에서 프레시 들고 저기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비 샤이니 하시면서 학교로 넘어가집니다. 학교 넘어오면 저기 뭐냐 이쪽 뒷문으로 나가주시고요. 뒷문 나가시면 이제 배틀을 꺼도 됩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만 먹어주시고요. 다시 내려두고요. 왼쪽에 있는 문으로 오른쪽이군요. 미안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앞으로 쭉 가시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환영이거든요. 밀어버립니다. 구글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이제 이 바뀌어서 길을 못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길이 쉽습니다. 다른 곳까지 말고 앞으로만 가시면요 정말 왼쪽 오른쪽 틀지 말고 앞으로만 가시면 문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이 열립니다. 떨어져요? 깍두!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돼요. 아 젠장 퍼킹 월드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구해주러 왔죠. 서한님 어서요. 얘가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이제 여기서 스토리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기자가 원래 아울라스터라는 게 갑자기 어떤 길거리에서 한 여자가 임신한 상태로 뭐 피를 흘렸는지 다쳤는지 어쨌든 그런 상태로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그 사람이 발견되고 보호를 해서 병원에 놔두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사건들을 알아내기 위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서 이 사건들이 시작을 하는데 이 마을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 딸의 아빠가 얘입니다. 얘는요 자신의 딸을 밖으로 보내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딸의 생존 여부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의 딸은 살아있습니다. 그 딸은 제가 봤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살아있었다니 다행이라고. 이제 여기서 바로 앞에 이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한 20초 후에 내용이어서 영어 해석이어서 내가 실시간 안 되니까 통틀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 여자 봤다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굉장히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얘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그런지 거의 뭐냐 저를 도와줘요 끝까지 후삼 It's why we came here. Is she all right? 어 봐봐요. 정말이야? 막 이러면서. Just tell me she's okay. She's fine. 그녀를 찾았어 이러니까. 그래 발견했다고 이러니까. 어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막 이러잖아요. And God bless you. 아 근데 유튜브에 올리신 거 너무 죽어대다. 아니 근데 그 정도 1회차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좀 싫다고 하죠. 나 1회차에 5시간이면 빨리 낀 편이었어. 아주 정확히 말하면 거의 4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4회차라 보시면 돼요. 제가 혼자서 계속 오늘 연습하고 온 거여서 루트 짜고 온 거여서. 그래서 이제 붕대 먹어주시고 여기에 자러 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제는 굉장히 뒤통수가 막 통수강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죠. 5시간 반 걸렸어요. 5시간 반 5시간 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후원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데 스토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거 얼마예요? 저 엔치여서 모르겠네. 다른 엔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마지막에 그 제시카 얼굴이 조금 다른데 저거 얼마인가요? 어 나 좀 진정 감각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후보죠. 후보인데 제 아내가 납치되었고 17만원이라고요? Righteousness cannot pass in blood by loins, but the blood of your heart. 15,000. 17,000. Yeah. 100 times. If I knew where the outsider was. Prophet don't need your help in fighting the devil's whore and interrupt me. Not questions even now. 5,000 가량이 아니죠? 아, 5,000 가량이 아씨. 아,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고마워요 어쨌든 손. 156달러리잖아. 저쪽 개념을 몰라가지고. 아, 팔로 감사합니다. 엔티 달러는 5원. 아 고마워요. 아 우리 시딩크님 당신의 충실한 백구개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야. 당신 숨긴 거 숨긴 애 있는 거 알아 내놔 막 이러는데 이 남자는 자긴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는 숨긴 적 없다고 오해라고 끝까지 저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초반 부분이에요. 유로님 어서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해겐님. 그래서 끝까지 제 위치를 말하지 않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저를 지켜줍니다. 고마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자예요. 진정한 남자. 우리를 지켜줍니다. 죽으면서까지 안 말하는 어린한 모습. 우리는 근데 저렇게 착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어. 프리님 총수 각이에요 이러면서. 어 뭐가 좋아하니 어서 와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요. 여기 배터리가 없었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었으면 나갑시다. 없어도 돼요. 어 일단 이 밖으로 나가서 초반에 따라오던 그 여자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수영할 수 있어요. 유후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저 위에서 여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막 신이시여 막 르르르르 막 이러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 1편에 뭐 그 크리스 워커랑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강하죠. 개인적으로 훨씬 더 무서워. 일단 스태미너 좀 채울게요.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위치는 바로 이쪽 가시면 스태미너 좀 채워야 돼요. 이 밑에 길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대를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예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길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약간 저 위에 있는 달을 조금 보면서 가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 위쪽이 약간 달을 보면서. 얘 공격 안 해요. 아이씨, 체력 진짜. 어, 달을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데요. 어딨어? 이쪽에 있군. 갑자기 렉 걸리는 것 같지?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들어가시자마자 이쪽에 앉아주세요. 스태미너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숨 열나 막 아 이러면 이제 어 스태미너가 어 찬 겁니다. 화살 쏘는 애 걔 예티도 공략 대충 만들었어요.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얘가 이제 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한번 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요쪽 뒤에 숨어 있으면 들키고요. 저쪽 뒤에 숨어 있어도 들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입니다. 아, 우리 해그니 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마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로. 아, 바게린님 어서오세요. 아유, 시험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타이밍 알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나 진짜 저기서 세 번 죽었습니다. 오늘 연습하면서도. 어, 그 다음에 지나가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뒤에서. 하나, 둘, 셋, 까꿍! 괜찮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시체 침대들이 있기 때문에. 어, 방송 전에 공략 만들려고 오늘 엄청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연습하고 와가지고. 쉴 때도 있었지만, 물론. 에트리게스는요, 이 밑에 보면 주머니 있습니다. 그 주머니로 볼 수, 주머니로 내가 직접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지금부터 한 2시간 걸릴걸요? 또 빈신하들 샤이니.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고 연습을 이제 루트를 다 짜놓고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트라이를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루트를 다 짜놓고 트라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또 루트 짜고 아 여긴 이렇게 깨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고 다음 편으로 아 또 여기서 죽으면서 짜고 아 여긴 이렇게 깨는 거구나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고 다 깬 것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다 하니까 10시더라고 딱. 접이상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돈 주고 사야죠. 아, 우리 최가연님 어서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난이도는 지금 노말로 하고 있고요. 최고 난이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케빈님 어서오세요. 최고 난이도랑 약간 다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 장수연님! 아,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성공 기원 감사합니다. 어, 추진력을 얻은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일로 점프. 버그요? 버그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연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 쓰는 법 모르니까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요. 아유씨, 나 이거 풀이 무슨 강철인가봐. 저 호흡도 다 찼죠. 사라집니다. 세상에 풀에 막혀서 못 가고 있어. 진행. 여기가 진행이. 잠시만요. 이쪽이죠? 어. 아, 미안해요. 순간 헷갈렸네. 옆으로. 이제 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나도 어려워했는데
물론 나도 어려워해서 할 말 없는데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이야 실제로. 가능성 모르겠다. 여러분들 보급한다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는 내가 완벽히 알고 있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전 되게 아는 체 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완벽히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다 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아. 확답을 안 줘요. 나는 나한테 안 물어보는 게 편해. 카메라 아끼려고 껐다 켜줘. 배터리 찾는 속도 시간이 아끼려고 일로 떨어지세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부분 제가 간단하게 공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엘리베이터 지금 여길 타야 되는데 이거 눌러보면 알다시피 파워가 없을 겁니다. 파워를 그래서 켜야 돼요. 파워를 켜야 되는데 일단 스태미나 조금 아껴주시고 이 여자가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스태미나를 아낀 이유는 여기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일로 올라와가지고 이 뒤에 있는 발전기를 켜주시면은 옆길로 와야지만 안 걸립니다. 빨리 와야 돼요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까꿍 사라져. 앞으로 가면 칼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 여자의 뒤를 킹카 킹카 따라가야 됩니다. 꿍이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아직 무빙은 실험 안 했는데 무빙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얘네들 속도가 빠르고 너무 공속이 빠르고 한 대 맞으면 죽었다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피가 날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이 이제 또 미친년 나오죠. 여기서 미친년 나오는데 애들 미친년 나올 때는 집문이 다 잠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문을 간다는 거는 진짜 미친 소리예요. 집을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공략을 대충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여자가 오잖아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쪽 들어가. 내가 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이 뒤로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올 거란 말이야. 이 뒤로 가면 얘가 어우 퍽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예, 이번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길만 쫓아가면 됩니다. 이제 지금이 반갑습니다. 완벽합니다. 깔끔했습니다. 김은님 어서오세요. 저쪽이었지? 이 우물로 가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총소문이 시작되고 아, 리리는 어서 와라. 떨어집니다. 여기 왼쪽으로 하면.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트위치 팔로우,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쭉 가시면은 It's coming. It's coming. 배터리 먹어주시고 여기서 오르골 열라 돌려주세요. 열라 개빠르게 돌려주시면은 네, 여러분 여기서는 난 무서워 이쪽 얘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저기 위에서
이 촉수들이 저 여자를 데려가요. 그냥 무시하시고 저는 왼쪽 문으로 가시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까꿍.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끄러지는데 여기서 추격신이 시작되는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추격신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가신 다음에 앞에서 점프 오른쪽 가신 다음에 저기 문을 잠그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가시고요. 오른쪽 이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앉아 주신 다음에 밑으로 기어가요. 통통. 저 앞에 또 오잖아요. 맞은편에서 저기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쪽으로. 나도 애우느냐 죽는 줄 알았어. 1회차 깬 걸로 안 헤어지더라고. 홍성희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약간 문제인데 나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왼쪽으로 하시면 들어가면서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저 자식이 저를 못 온단 말이지. 퍼킹 베이비. 그 다음에 일로 가가지고 재빠르게 침대 밑으로 숨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왼쪽으로 지나갈 거란 말이죠. 지금 가가지고 여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 못 맞춰 죽습니다. 빨리 갈 거가지고 한 명 있어요 여기. 문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잠가주시고 잠글 때 빠르게 내 부시기 전에 밀어주시고 이쪽으로 쭉 달리시면은 완벽합니다. 좋아요. 아 우리 소영씨님 어서오세요. 자 이 방향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붙어잡읍시다. 와우! 엄청 어려워 진짜. 연습까지 하면 몇 번째인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생방송에선 지금 3회차입니다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맞았지 당연히. 내가 왜 제 어려움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어려움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원래 이 게임 자체가 좀 한 대 맞으면 죽는 게임이어서 애초에 한 대 맞으면 속도가 느려져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속도 빨라서. 그래서 이 게임은 애초에 한 대를 안 맞는 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들키죠. 또 추격전이 일어나는데 여기 추격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나 죽었으니까 이랬다 또 이틀 내려가신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점프 왼쪽 앞으로 달리시면 왼쪽에서 적이 나타나는데 밑으로 슬라이딩. 그럼 왼쪽으로. 쉬움은 없습니다. 보통만 있을 뿐. 그리고 보통도 결국 한두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어려움과 이 게임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이 포커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아 린종빈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보기에는요 그냥 저장이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아.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냐 아니냐 정도 차이. 그리고 이제 데미지가 조금 더 세지고 몇 명이 더 나와요 여러분들. 빨리 밟아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몸무게로 푸시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푸셔요 세 번째 지금이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제 어려움 난이도는요 몇 마리가 조금 더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없었던 놈이 앞에서도 치어 나온 거나 그래서 루트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밑으로. 아 순간 헷갈렸다. 순간 헷갈렸어. 어디였지 이러면서. 배터리가 없네요. 이쪽이로. 야마카시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공포 게임입니다. 1,5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쪽 가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엔딩이 여러 개인가요? 엔딩 제가 보기엔 하나야. 약간 달라지는데 그거 엔딩 달라졌다고 말할 것도 안 됩니다. 그거 마음 아프다. 여기서 피 나는 거.
재현님 어서오세요. 이제 여기가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도 여기가 그냥 루트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확신을 못 주겠어. 양꾼이 못. 나 여기 약간 불안해. 여기 또 이 미친 여자 쫓아오는 곳이잖아요. 일단 내 루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팁은요, 거리 조절입니다. 일단 얘한테 가지 마시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걸 밀어주시면 앞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 앞에서 나와요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밀어주신 다음에 일단 뒤로 치세요. 나 이쪽 왼쪽으로. 여기서 저거 이벤트로 하잖아. 제가 한번 뿌셨잖아요. 그럼 얘가 또 한번 뿌신단 말이야. 계속 지금이다. 이제 여기 간 다음에 유후 가준 다음에 My name's Blake. 붕대 수도 이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I'm not anybody's father. I just 저장은 알아서 돼요, 노말은. No, 우리 또 1,000원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 엔딩이 두 개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촬영되는 이렇게 빨간색 로딩 창처럼 되는 거 있잖아. 아, 저 1,000원 감사합니다. 그 로딩 창을 많이 모아주시면요, 그 뭐냐, 그 많이 모으면 이제 그 뭐라 해야 하지? 그 제시카의 얼굴이 마지막에 약간 바뀐대요. 약간 바뀌는데 결국 엔딩 자체는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제시카의 얼굴 모양이나 그 밧줄 모양이나 상처 모양이 약간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 다 볼 바에 그거 겨우 바뀌는 상처 조금 보려고 카메라를 다 찍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여기 돼지 두루치기 있죠, 두루치기. 졸라 처합니다, 이런 돼지를. 이 자식이 교주죠, 교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제시생님 생방송 맞습니다. 생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아프리카 TV도 보고 있어요. 32,000원. 근데 이제 얘네가 얘도 이제 배신자야. 그러니까 이 사이비의 배신자인데 쟤도 이제 얘가 우리 아내를 숨겨줬어요. 숨겨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얘가 이제 지 딸을 데려온 거야. 지 딸을 데려와서 그 여자도 어딨어! 막 이러는데 처음에 계속 말을 안 한단 말이야. 말을 안 하는데 고문을 시켜. 말을 안 해? 그렇다면 고문을 시켜보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상대번역은 안 나왔지만 대충 해석해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말을 해요.
방산에 있어. 방산에 있어. 그 여자는 동굴에 있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둘이 스피드 대결이야. 내가 먼저 광산을 가서 우리 아내를 지켜야 하는 거지. 어, 소중훈님 어서. 우리 아내를 지금 숨겨준 거예요. 그런가 봐요. 팔 이렇게 땡기는 고문인가 봐. 이라고 스토리 연기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세계관만 갔습니다. Where is the woman? The mines up the mountain. Val has her in the mines. 에스큐님 어서 오세요. You'll never get her back. Not before the birth. We are the hands of the Lord. We cannot fail. 말이 좀 길죠? 아웃라스트 2가요. 아마 막 저랑 여러 명 유튜버 분들이 공략을 했잖아요. 되게 단기 공략을. 그래서 조금 화가 났나 봐. 이런 스토리를 보는 장면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아웃라스트 게임이 분량을 늘리려고. 어, 고중성님 어서 오세요. 덕분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항상 4분씩 5분씩 시간을 버려야 돼요. 3분 4분 5분 막 이렇게 거지 같은 게임. 쟤네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이트 캔님 어서 오세요. 이제 문 열고요. 여러분들 달리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인코스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조금만 열어세요. 조금만 열고 틈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추측증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쫄면 안돼. 멈추면 안됩니다. 계속 가가지고. 포장! 가시고 넘어가시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 틈 사이로. 예, 여기가 얘 공격 안 해요. 예, 그 뭐냐, 그 뭐지? 일단 여기 길 알려드릴게요. 여기 길은요, 세미너 조금 채워주시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이스. 와우. 하필 거기서 나오냐. 바이오 하자드 7은 공격이라도 할 수 있지. 여기는 도망만 다니네. 그쵸, 이 게임은 그래요. 먹고 올라와서. 큰일 날 뻔했어. 이게 한 대 맞으면요 굉장히 숫자 느려집니다. 아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That should do the trick. 이제는 배터리 조금 아낄 필요가 있어요. 이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아. 이제 여기가 또 저한테 여러분들
미션을 줍니다. 이 게임이. 이번에는 또 그 미친년 간신히 추격전했더니 이번에 또 미친년과 만나게 되죠. 갈고리 찾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갈고리를 찾는 부분의 공략은요, 앞으로 가시면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숨어요. 내용이요? 아, 이해를 완벽히 하진 못했지. 어느 정도, 아, 이런 내용인가 보다 정도만 알았습니다. 피커시님 어서요. 저 아줌마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나왔죠, 지금? 절로 가죠? 일로 올 거야. 남자답게 졸지 마세요. 나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오른쪽 왼쪽 김정님 어서와요. 왼쪽 오른쪽. 열 갖고 와서 갈고리 먹어주시고 야차 공대 챙겨주시고 갑시다. 혼자 이거. 아, 이 게임 사는데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 아, 뭐 그럴만해. 나 진짜 무서웠어. 좀. 스태미너 좀 채워갑시다. 누가 닫았나 보지?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치시! 치세요! 들어와서 이거 걸어주신 다음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빨리 안 죽어요. 한 번, 크게 두 번 하신 다음에 밑으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뒤에서 깍꿍. 아주 축구공 마냥 발로 쌍꺼킥을 차주시면 완벽합니다. 어우 퍼킹 맨. 아, 왓슨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니야. 하, 선인장 진짜. 아유씨, 나 이 게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선인장인 것 같아.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선인장 나한테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친구예요. 올라가면서 학교로. 학교는 왼쪽부터 가시면 됩니다. 아휴. Before I found her hanging. Stamina. Wake up, wake up. 이쪽 문 들어가시면. I'm still here. Hangman 종이가 있어요. Hangman. The justice department. 반대편으로. Must be somewhere. 아, 감사합니다. Jessica would have left the hangman somewhere for Lynn to find. 그냥 머리를 안 감은 것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 필요 없어. 여기에. 종이 갖다 대시고. 아, 전선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이제 제가 공략 만들어서 올리면 지금 못 깨시는 분들도 연습하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제 방송은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무서워서 못하는 게임들이나 어려워서 못하는 게임들을 제가 공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쉽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깰 수 있게 만드는 게임, 그게 저희가 아닐까? 일단 이 반대편 가서 축구를 누르면 문이 안 열립니다. 잠겨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웃어요. 여기서는 이제 갑툭치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락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정말 그냥 이거 기다리시면 돼요. 이 기다리면 이건 계속 그냥 왔다 갔다 버리면서 하면 가축치기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으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장군님. 이거 락커에 안 들어가도 돼. 어. 나도 락커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 안 그래도 되더라고. 아, 나 진짜 스태미너만 좀 없애줘도 좋겠다. 아, 근데 내일 니오 오토마타보다 그거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리틀 나이트메어. 그렇지 않을까? 됐습니다. 어, 리틀 나이트메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느린 거 봐. 왜냐면 니어 오토마타는 다른 나라에서 벌써 많이 했거든? 그럼 공략법도 많고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내가 그 게임을 깨는 것보다 리틀 나이트메어 완전 처음 신작 나오는 공포 게임을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촉수물이요. 그냥 안을 찾는 거죠. 현재 현실로 돌아옵니다. 애국이 나오면 해요. 저 공포 게임 신작 나오면 다 합니다. 공포 게임뿐만 아니라 신작 나오면 그냥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름 알만한 신작들 나오면요. 아, 그냥 프리님은 또 저 미친 새끼는 또 바로 깨려고 하겠구나. 내가 또 프리님 방송 끝까지 보려면 나까지 밤새야겠구나 시벌탱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정말 그러면서 방송 키시면 돼. 뭔가 신작날이 떴어. 아, 프린 저 새끼 또 밤새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목인지 메뚜기인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같긴 한데. 아이, 에이, 더러운 자식. 저는 당연히 신작은 켜낭입니다, 여러분들. 신작엔 켜낭은 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페페! 더러운 페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와우. 정말 진짜 1회차 때는 정말 토 나오면서 깼던 부분이죠. 예티와 페페 구간 한 줄축 나오는 곳이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뭘 미안해 싸놓고 양심 없는 자식 진짜. 프린은 포켓몬스터 프린 맞습니다. 아니요, 공포 게임뿐만 아니에요. 전환이 신작 게임 전부입니다. 언차티드 때도 켜당했고요. 툼레이더 때도 켜당했고. 내가 재밌는 게임들. 야차! 내가 헬브로 산 카메라. 여러분, 이 카메라가 진짜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카메라 키시면요. 이 오른쪽 밑에요. 1920에서 1080 화질을 지원하는 핸드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 겨우 핸드로 하는 카메라가 화질이 이만큼 지원된다는 거는 이 카메라가 얼마나 비쌀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카메라 주인공이 이렇게 카메라를 챙기는 이유는 바로 이 화질, 이 카메라의 가격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우재중님 어서 와요. 적외선도 됩니다, 하물며. 아, 나 적외선 틀고 있었네.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거야. 거기 방수대가 떨어져도 안 깨져.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말하다가. 하이, 여러분들. 아, 우리 지금 재밌게 보고 있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앞으로 가신 다음에 배터리가 넉넉하겠지? 넉넉할 겁니다. 이제 이 밑으로. 팔로우 감사합니다. 밑으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병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얘네들이 내가 막 치료해줄 거라고 믿는 약간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막 병을 옮기려 하고 나한테 막 병 바르면 놀라지 마세요. 처음입니다, 저한테. 그런 놈들이어서 좀 두렵습니다. 이거. 이 뭐냐 텐트 가까이 가지 마세요. 발목 잡고 막 끌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와서 지금이니? 이렇게 이렇게 끌어 발로 차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여기 페페 있죠. 점프. 점프. 이쪽으로 점프. 그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안 돼. 이제 여기가 예티와 페페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공략 깔끔한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나 진짜 엄청 죽어가면서 알아낸 건데 앞으로 가면 이제 페페가 나오죠. 바로 뒤로 빠셔가지고 이쪽에 숨어요. 계속 숨어 있어야 돼 이거. 어, 이 자식이 지나갈 거란 말이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지나갈 거야. 어, 왜 죽였지? 여기서 오른쪽 가셔야 합니다, 오른쪽. 아! 제발! 제발! 죽겠는데, 이거? 잡히면 안 됐는데, 잡히면 안 됐는데, 잡히면 안 됐는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어, 차차 안 잡히려고 학교에요. 놀라지 마세요. 오우, 예스! 아, 제가 이제 잡히면, 지금 예티가 와가지고 때리는 바람에, 어우, 죽을 뻔했네, 이거. 깜짝이야. 이쪽 가시고, 이쪽에 컴퓨터를 한번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대방송의 뭐 유일한 장점은 뭐 초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가면 죽어요, 여기서. 앞으로 가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거입니다. 킴님 어서오세요. 여기 있으면 사라져요. 이제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 추억의 화면 보호기. 저 싫어하냐? 네, 그거 치고 학교 시설이 좋지. 인도 90, 진짜. Don't go. 이쪽 간 다음에 난 저 노래가 너무 싫더라. 이제 현실입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목소리 무섭지 않냐? 막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여기 잡힙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이 될 시간이죠. 또 터졌냐? 야, 노래 부르니까 유튜브 터졌어? 참, 나 세상. 세상 무서워서 노래라도 부를 수 있냐? 유튜브는 가끔씩 터지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나 나갔다 들어오게 하면 보인다고 여러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와, 제 노래가 그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스토리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나를 약간 그 메시아? 약간 그 구세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죽음으로써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나를 막 감염시키고 나를 더럽힘으로써 자기들이 구원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막 피 먹이고 막 좀비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피를 먹여서 자기들 마냥 더럽히려고 하는 겁니다. 바빠근호님 어서 와요. 내 편이랑 전혀 아니었죠. 약간 저를 이제 환생시켜 주려는 그런 얘네가 원래 시라가 그 교주가 막 환생설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 낫고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거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시라가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환생을 믿고 있어서 저를 막 환생시켜 주려고 죽여주려고 합니다. 언틀던도 했죠. 저 언틀던 전원 생존 제가 제일 빨리 봤습니다. 국내에서. 왼팔 왔어? 하이? 탈피해 보고 나고 있어. 예수님처럼 맞아 십자가에 매달아주고 여기 약간 고어틱하지요. 이제 1회차 할 때는 여기가 좀 약간 무서운 장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다들 물 마시고 긴장 좀 푸시고 좀 편안하게 2호 마시고 막 이렇게 쉴 수 있는 장면. 제 인생 게임은 역시 아웃라스트 1 그리고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뭐 등등 있죠. 몬스트럼 언틀던. 네, 에고니도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메라를 보고 약간 멍청해요 애들이. 뭐지? 신님이 갖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신님이 이런 거 신님은 이런 걸 듣는 건가? 이걸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약간 그런 보호조사 왔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신님의 카메라? 넘나 신기한 것?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언차티드도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핸드카메라가 1080 화질을 지원하는 굉장히 비싼 카메라이기 때문에 제 목숨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저 카메라를 찾으러 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가 성경책인 줄 알아. 그래 갖고 간단 말이야. 라워2도 편하겠다. 옆에는 김앤팔입니다. 나랑 이제 베프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놀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울라스 2만 하고 빠르게 노래방을 갈 겁니다. 노래방 갈 거지? 응. 노래방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내 배터리가 20. 나 그럼 이거 충전 좀 해줘. 응. 그쪽 그거 안 될 거야. 왜? 고장나가. 이거 이거. 이걸로 그거 저기 밖에 배터리 충전기 있어. 꽂는 거. 좋아서. 아 머리요? 에이 머리 뭐 여자친구도 없는 저 따위가 뭐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안 씻는 거와 게임하는 거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 않은데 여기 부분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분은요 일단 손이 다치기 때문에 애가 굉장히 맛이 맛탱이가 가요. 그럼 약간 왼쪽 왼쪽으로 꺾어주시면 여기 틈 사이에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정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식하게 아 빛이다 이러면서 뛰어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팔이 유명하죠. 그래도 저보다 유명해요. 구독자 21만 명입니다 왼팔은. 저는 이제 8만 5천 명이죠. 제가 이제 절로 가기 때문에 아 뭐 아울라스 주인공 뭐 손가락 잘려도 뭐 잘만 다니고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얘는 그냥 무적이에요. 초인입니다. 피콜로라 생각하신대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이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 오른쪽. 씻지 않는 것보다 씻긴 씻어요. 나도 이제 찜찜하니까 꾸미질 않는 거죠. 좋아요. 이제 붕대 감아준 다음에 달리셔 합니다. 오른쪽 애가 오기 전까지 이쪽 달리셔가지고
이쪽 위로 빠르게 올라가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제발요. 이제 저기 밑에 애들이 나 찾고 있죠. 아유 스태미너 진짜. 나 이 게임 스태미너만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톡 떨어지고요. 바로 달리시고 이 물에서는요. 얘랑 여기서 밀당. 지금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 달리셔야 돼요. 뒤에서 적 나오니까. 이렇게 온 다음에 숨어 있으시면 됩니다. 숨어 있어야 돼. 안 들켰겠지? 안 들켰지 나? 들켰네? 아 이게 왜 들키냐? 아 처음 죽었어.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원래 이쪽으로 안 오는데 내가 아까 너무 앞으로 뛰어나갔나봐. 너무 들켰어. 모습을 너무 드러냈어. 좀만 갔다가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갔다 온 것 같아. 원래 저렇게 하고 끝나요. 저렇게 총 화살 쏜 다음에 다시 뒤로 간단 말이야. 내가 너무 까불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30초를 날리는군요. 좋아요. 이제 멍금멍금 기어서 가자. 이렇게 계속 기어서 가시면 됩니다. 에이야 바이오하드 7은 물약칸으로 팔도 붙었어요. 이 정도면 약하지. 간마요. 이거 간마 올린 상태예요. 이 게임 자체가 어두워 굉장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이 더럽게 어두운 게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요 물로 떨어지자마자 잠수하세요. 이제 여기는 얼만큼 있으면 되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있으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죽기 직전까지 있으시면 돼요. 이제 이게 거품 올라오지? 그러면 이제 슬슬 일어나도 됩니다. 저기 애들 있죠? 왼쪽에? 아, 왼팔이들 공포게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딱 잡으면은 현실, 아 그 과거로 넘어와지죠? 여기서는요 이 그림을 먹으신 다음에 이쪽을 가시면은 What the fuck? What the fuck? 뭐야? 그게 아닌가? 여기가? 뒤로 가야 되는 건가? 아, 넘나 무서운 거. 여기가 아마 거긴가 보다. 핸드폰 전화. 맞네요. 여기서 저기 나와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요 앞에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화벨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도망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왔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한 대 때려줬을 텐데 저 아시기 안 따라오네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쫄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저만의 이제 파이트 그 뭐냐 장소를 내가 유인한 거거든. 아 그리고 여기선 이제 ASMR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청소해드릴게요. 기청소 시간이죠. 신개념 ASMR.
someplace safe where you can remember the taste of her kiss when you felt her neck break, you diseased.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를 도와주겠다면서 갑자기. 이 저런 애의 세발.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갑자기 안 도와줘. 갑자기 뭐 안 도와준다 막 이런 말 하는 거 같아. 얘를 나가서 얘 따라서 여기에 숨어주시면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숨어있어요. 여기서 숨어있고 갔죠? 원래 창문 열고 반대로 도망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가면 길을 굉장히 뺑 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 크링크오진님 어서오세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는 길로 가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깰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야야야야 아 루아펭귄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하세요! 가시든가 오시든가! 진짜 오지 말고. 또 저지라니. 내 절로 가려거든. 저 지가 길인데. 원래 이 자식이 이쪽으로 안 오는데 내가 연습할 땐 일로 안 왔어. 좀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아, 너 페페 부분은 아직도 어려. 나 지금 덜 찐 것 같아 내가 보기. 알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된 거. 남자답게 합시다. 어 역시 멋있어. 나 나란 남자 빠꾸 따위 없는 남자 여러분들 봤습니까? 어 시리님 안녕하세요. 마이오유얼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유아핑 후원 감사합니다. 마이오유얼님 어서오세요.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로 가주시면 저 자식이 화살을 막 쏘죠. 근데 여기 산두제 맞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 나도 안 맞으려고 해도 걔가 거의 한조 장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밴드가 없니? 오세요. 와 새끼야. 그래서 이제 밴드를 찾았습니다. 잘 써, 잘 써. 내가 보기에 그만 된 것 같아. 유후, 밴드. 이 밑에 내려가자마자 아, 이 자식 때문에 마우스를 열라 흔들어줘 합니다. 자식이. 여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갈아 끼시고요. 도망가서 밑으로 슬라이딩 걸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생매장 당할 시간이에요. 여기 지나면 마지막 예티 부분 나오고요. 예티 부분 말고는 그렇게 이 게임의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어, PC로가 있고 배경은 마을이에요. 마을. 한 마을이야. 한 정신병원이고요.
인디언 안경이 실화를 모티브로 했었는데 거기에 마을일 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여기 스토리 대충 알지? 응, 대충 알지. 병원 나오면 이거 아니야? 병원은 왜 나와? 이거 이 마을 배경이 사람들이 독극물로 전체 집단자 살한 거잖아. 집단자 살한 거지. 근데 그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져가지고 이 주인공이 점점 독에 빠져들어서 환각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일단 독극물이 여러분들 이제 공기 중에 퍼져가지고 이 주인공이 계속 환각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네,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입니다. 지금 이 장면들이 실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확히 막 예티와 페페가 나와서 막 갑자기 아기가 한조충 막 빙이 돼가지고 평평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실화는 아니고요. 난 궁수사 직업이라고. 난 궁수사 직업이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실화였던 그 집단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이렇게 새롭게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실화였으면 우리 없어요. 태양 터져가지고. 맞아. 실화였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지. 지금 멸망이었어 그때부터. 그리고 제시카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안에 린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린을 어쨌든 자기가 바로 구해내지 못했잖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과거의 제시카를 못 지킨 죄책감. 아 옛날에 제시카를 못 지킨 죄책감과 지금 아내를 못 지킨 죄책감이 겹친데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추리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애들 굉장히 많아요. 보이면 벌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벌레 친구들 되게 귀여우기 때문에 벌레 친구들을 열심히 피해주셔야 돼요. 제가 가시는 길로 루트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이 자식 한번 가야돼요. 아유 여기서 오른쪽 한번 꺾어서 했는데 밑으로 텐트에는 붙어 다니지 마시고요. 스태미너도 채우고 마지막 런닝을 해야 합니다. 좋아요. 어디였지? 여기. 지름길은 루트 자체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밝혀질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예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이게 좀 나 여기가 뭐 형신님 어서 오세요. 내가 연습할 때 깼거든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깼는데 나 여기 약간 불확실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부분은 완벽해요. 일단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집이 두 개가 보이거든요. 이쪽 집 말고 이 집에서 스태미나 좀 채우고요. 얘 여자한테 가까이 가면 저를 덮칩니다. 적극적인 여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린다는 것보다 죽일 수도 있어. 어제 나 연습할 때도 여기서 간신히 안 죽고 깼어요. 진짜 거의 죽기 1분 직전까지 가서 깨가지고. 일단 이거 밧줄을 일로 가면 적을 안 만날 수가 있단 말이지. 서경민님 어서와요. 아 고맙습니다. 간에서요? 그냥 힘으로 밀어서 탈출했습니다. 일로 와가지고 이제 밧줄 먹어주시고 여기서 문제야 이제. 여기 이제 페페 나오잖아? 남자답게. 아유 제발 너 상대할 시간이 없어. 이쪽 아닌데 이쪽 가서 이쪽으로 이쪽이지? 완벽합니다. 아유 아 걸리는 것만 아니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이렇게 가시면 탈출할 수 있고요. 밧줄 다신 다음에 밑으로 번지!
어, 우리 철구미님 어서오세요. 얘가 이제 떨어집니다. 잘가요. 이 무거운 무게로 중력까지 받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필 제 머리 위로 떨어지죠. 하지만은 주인공은 또 바퀴벌레만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어가 주시고요. 이 앞에 있는 문 밀어주시고요. 아우 샤이니 이러면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각오로. Maybe I can. Fuck. 아, 한 번도 안 죽고 깨려는데 한 번 죽어버렸네. 마음이 아픈. 나 썸네일 벌써 노데스 클리어라고 만들어놨는데. 에이 다이 파이. 좋습니다. 잘 갈게요. 이 위로 점프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왼쪽 다시 왼쪽 앞으로. 네, 여기서 또 추격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문만 열어주고 숨 좀 채울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 계단에서 얘 나와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또 여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 떨어지세요. 더 빠르더라고요. 두 개 다 해봤는데. 이렇게 가서 나가시면 끝입니다. 저 반대편, 이게 똑같이 생긴 게 반대편이 있거든. 거기 가면 이제 배터리였나 붕대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면 길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거 열면서 여러분들 다시 현실이 아니군요. 아직 아닌가 봐요. 미안합니다. 지네요. 아, 여기서 그림 먹고 이거구나. 그림 먹고 여기서 그림 먹고 이거네. 그림 먹고 여기서 십자가가 밝혀지면서 어둠 속에 빠집니다. 여기서 제시카가 나오죠? 제시카! Come here! Jess!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 드시고 R을 켜, 장전해주고 V 켜주시고 소리 따라서 갑시다. Jessica! Can you hear me? 저 L이랑 R이 I need not fear if thou were near. Thou art my savior. 일자가 되도록 Quick! The day is done. Oh God, the sun. Look down upon that little one, the light of light. Keep me this night and shed round me thy presence bright. I need not fear if thou art near. Thou art my one, the light of light. Keep me this night and shed round me. Presence bright. I need not fear. Thou art near. Thou art my savior, kind and dear. Quick, the day is done. O God, the sun, look down upon thy little one. O light of light, keep me this night, and shed round me thy presence bright. This way, Blake. Jess, are you there? 어, 저기입니다. 저 왼쪽 오른쪽에서 사운드 들리는 차이예요. 그거는 어. 아, 요쪽이지. 길을 반대쪽이군요. 올라가서 배터리 먹어주시고 트위치에 프린처도 나옵니다. 최고 지금 내 윗단계로 3단계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물기 신한테 죽더라고요. 어, 죽는 모습은 여러분들 1회차 보십니다. 아우르오르그 형님 또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저도 이제 죽는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보여준 거죠. 절대로 제가 막 패기 있게 야 헤엄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1회차에 많이 죽은 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공략을 하면 그런 장면들 못 보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세세한 저의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였지? 아 뒤였던 것 같은데 저쪽이군요. 자 길었으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길 기억나냐? 왜 일로 가? 아예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쪽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아니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이쪽 쭉 이쪽이야? 아! 이쪽이군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땅만 많이 보고 다닌다고. 저는 좀 하늘을 좀 많이 봐봤어요. 일단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이끄엿! 아! 됐습니다. 밑으로 얘들아 같이 가! 어디 가니? 다 무시 때리고 배로 갑시다. 완벽 공략 아니야? 야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야 저 정도 헷갈렸다고 어? 야 저 정도 헷갈렸다고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약간 정도 미세하게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6분의 시간입니다. 보트 타는데 6분 걸려요. 할 건 더럽게 없습니다. 정말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나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쓸데없이 만들었어. 너무 쓸데없이 길어 이 부분. 진짜 사실 나 1회차 할 때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거든. 왜냐면 아 좀 마음이 평화가 오잖아. 그래서 좀 아 좀 쉬실 시간이다 이랬는데 이제 두세 번씩 하니까 나 지금 네 번째란 말이야 이거. 아 진짜 벌써?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해석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토리는 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니 무슨 계속 NTR, NTR이 NTR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촉숨을 나오면서 빛이 나오지만 당당하게 계속 가주셔야 돼요.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아유 우리 또 별아님께서 프린짱 진짜 대단해.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잠자요. 물결표 아마트라 별아님 노래방 수고. 아 오늘 내가 노래방 돈이랑 하니까 나 노래방 파드풀 이렇게 또 땜목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땜목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아 빨리 노래방 고소도 마이크까지 노래방 돈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저런 자식. 이 주인공은 발이 좀 세요 여러분들. 진작에 발로 찼으면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 노젓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 젓을 젓? 왜 자꾸 더 지나가는 거야? 난 너가 뭔 말하는지 몰랐어. 노 너가 자꾸 젖을 저으세요 이래가지고 드립인가 이러고 있으면 나 가만히 있었잖아. 아 나 노젓이라 해가지고 젖이 없나? 라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개웃겨.
엔딩까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어. 아니 왜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내가 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니까 알아채. 어쨌든 바로 가겠습니다. 어 미술 천사님 어서 와요. 당황스럽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래프팅을 좀 즐겨야 돼요. 물론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이거 분을 세봤는데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여기서 일단 한번 걸리면서 스토리니까 당하지 않고 이걸로 볼을 깨부실 마음으로 거의 밀어주시면은. 어, 저 앞에 이렇게 저 보이죠? 저 쟤네들 쟤네들이 계속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타고 가면서 그런 것들로 스릴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근데 나는 사실 1회차 할 때 쟤네들 있는 것도 못 봤어요. 어, 이렇게 막 산들 보면요 애들이 막 쫓아와요 저를 계속. 그래서 아마 이 게임 제작사는 이런 스릴감을 주려 했던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로 연습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쟤네가 따라오는구나 이러면서. Good Christians. Because God said she had to die. Heretics, they... 그래서 they want her to have the baby. 갑시다. By God. 어쩔 수 안 보여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배터리를 킬 수가 없거든. 여자 괴물은 왜 꼬치만 때려요? 아 그거는 그 여자 괴물의 과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사에서 마음 아픈 얘기지. 그 여자 그 딱 시골 처녀처럼 생긴 그 여성분이 왜 남성의 꼬치만 집요하게 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입으로는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여성은 남성의 아래만 관심 있는 걸까요? 좋아요. 갑시다. 에. 아유 더러운 댐목. 오토보트 같은 거 하나 줬습니다. 사람이 위도 보라고요? 저요? 저 아까 위만 보다가 아래 못 봐서 길 못 찾았잖아요. 사람이 한 곳만 봐야죠. 내가 눈이 잠자리인 줄 알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안 돼! 저의 보트랑 잠시 빠이빠이를 합니다. 이제 보트를 찾으려고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내려가셔가지고 옆으로 저 네 번째 깨고 있습니다. 연습까지 합치면. Motherfucking no. 이제 이거를 여차. 2회차도 근데 거의 다 깼었어 어제. 아니 2회차 바로 달렸었는데 거의 다 깨고 도저히 졸려가지고 못하겠어서 껐었다. 그리고 배터리와 붕대를 챙겨주신 다음에 갑시다. 잠이요? 저는 잠 보통 낮에 잡니다. 아침에. 요즘은 사실 잠을 잘 안 자요 제가. 이거 이제 끌어주시고 노 접고 갑시다. 제가 요즘 공략하는 곳에 맛에 들려가지고 지금 히트맨 제일 어려운 히트맨 에솔루션 게임 있죠? 그것도 이제 제일 어려운 난이도 지금 공략 거의 다 끝냈고요. 학교 시험 기간이어서 요즘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뭐냐 그 바이오하드 7 제일 어려운 난이도 그 무한 탄약 안 쓰고 깨는 거 그것도 지금 공략하고 있고요. 그 아웃라스트 이거 최고 난이도도 한번 다시 해서 보여줘야죠. 이
딱히 마침이 없어요. 태양이 터지거든요. 자,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전 이러지 마라. 내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제 말실수예요. 아, 시험을 포기가 아니라 저 영상가여서 시험이 좀 실기 쪽이 많아서 저희는 촬영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잘 안 봐요. 교양 말고는. 아, 23살이에요. 네, 옆에 김앤팔입니다. 아, 진짜 길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느끼죠? 정말 더럽게 길어요, 이 부분. 아이씨, 진짜.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죠? 1인용 배로 바뀝니다. 유후. 인생 돋보다이지. 이제 1인용 베개.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은 보트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가야 합니다. 야, 내 얼굴 눈이 검포도 같다뇨. 아니요, 여유가 있는 거 보니 벌써 끝내 놓은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촬영,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 과제인데. 아, 일단 여기 끝나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박아서 이제 부셔져요. 조별 과제인데 이제 촬영이 아직 안 끝났어. 난 편집팀인데. 아, 여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부셔집니다.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에서 애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왼쪽으로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촉수가 나오면서 저를 밑으로 뽀로로로 하면 바로 수영장 나와요. 수영장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정면에 적이 나오기 때문에 뒤돌아보셔가지고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안 나오죠. 저는 편집. 뭐야! 나 얘한테 가고 있었니? 네. 아, 미안합니다. 괜히 배터리 아끼려다가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미안해요. 정말 쉬운 몸인. 나도 여기 죽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상황스러워. 배터리 안 아끼고 할게요. 게임에 좀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올라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되게 처음에 퍼즐에서 복잡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자 화장실부터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여기 있죠? 이 칸막이만 열어주시면은 바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까고 있어! 막 이러죠. 그러기 때문에. 아, 이놈의 체력. 이렇게 와서 열어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서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으로 치고요. 이 앞이 도망가는 곳입니다. 열어주세요. 그럼 얘가 이제 앞에서 환영이에요.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대편 돌아가셔가지고 이쪽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잠시 이쪽으로. 아, 시험 잘 쳐요. 잘 쳐요. 시험 잘 봐요. 학교 시설이 되게 좋지 않냐?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 샤워를 잠시 해주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아, 여기 아닌가? 여기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별로 꺼져. 여기군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현실로 돌아가 됩니다. 아, 빨리 깬 거는 제가 제일 빨리 깼더라고. 위로 올라가 주셔서 이거 열어 주시면은 바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배터리 먹어주시고요. 배터리 좀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해서 이제 핏빛 거의 피해 비가 내리는데 이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게 기승전 추격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추격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전만 정말 깔끔하게 잘만 해주신다면 전혀 어려운 구간 아니고 엔딩은 이제 1시간도 안 남아서 한 40분 정도면 깰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면 실례할 것 같네요. 아 스태미나. 아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거의 끝나갔죠. 열어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누가 나올까봐 겁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가셔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거기 이제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을 열고 이 앞에서 놀라지 마세요. 얘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우리 아내를 숨기는데 도와주네요. 근데 이제 이 도와준 애들이 지금 다 죽이고 있다고 싹 다 죽이고 있다고 막 도망가 봐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도. 다 죽여버리고 있다고 지금. 승진이 잘 자요. 도망가야 돼. 갑시다. 이러면서 다시 현실 각오로 이 도서관인데 도서관 부분은 어렵다면 어렵다 할 수 있고 쉽다면 쉽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잘못 왔군요. 저쪽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의자 빼줬기 때문에 센스가 좋습니다. 이 컴퓨터로 제시카랑 얘기를 하는데 헤이 제시카 아, 너 막 어딨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널 보고 있어. 길을 돌아봐. 막 이럽니다. 그럼 뒤에 제시카 하겠어. 놀라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럴 때 또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 너 봤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아, 스태미너. 하긴 아웃라스트 1 주인공은 너무 사기였어. 걔는 올림픽 나가도 됐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또 도망가야 됩니다. 뛰면 안 돼. 도망 안 가도 됐나? 더 가서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는 부금이 안 생기지? 좋아요, 맞군요. 역시 난 기억력이 대단해! 꼬로로로로로로. 아, 올라왔습니다. 이 사이로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 앞에서 굉장히 저를 귀찮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사소한 복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에 굉장히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너의 꽃이 지금 3,000명이 봤다 이 자식들아! 2,700명이군요 좋아요. 저 자식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거지. 데려와. 그리고 데려와 데려와서 밑으로
올라와서 아 이쪽에 가는군요. 이쪽 가서 점프 그리고 계단으로 비엘은 뭐죠? BJ가 아닌가요? 점프하셔가지고 비엘이니? 뭔가 봐 네 그거다 거기다 어 그랬잖아 그냥 친구인데요? 우리가 그냥 장 친구야?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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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베스트 프렌드 뭐지? BJ 건포도 씨라뇨 하나 여기서 차단 왜 안 해줘 넌 어? 건포도 맛있잖아 그렇지 여기야? 이거 아니지 근데 왜 차단해 미안 저기 보시면 나 아울렛 숨을 되게 집중해서 봐야 더 무서운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거 열어 주시고요. 갑시다. 그럼 여기서 제시카가 거의 최소 그림자 분신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모습 보이는데 좀 맞지? 여튼 무시하세요. 약간 소름 끼치는 장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대한민국 학교인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로 와서 이걸 먹어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 여기 열어주시고 이쪽을 이제 가려고 하면 닫혀요. 그래서 안 열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를 한번 갔다가 확인해 주시고 저쪽 다시 가시면 이 자식이 밀당했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서관 파트죠. 도서관 파트는 이 앞에서 괴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어디로 이 부분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가시고 이 부분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큰일 나. 이쪽이었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나 길 찾았어. 이쪽이야. 이쪽입니다. 이 앞에서 이제 아 깜짝이야. 오! 얘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애가 오잖아요? 얘를 끌고 와. 여기서 이렇게 유인을 해주셔가지고 이 밑으로 사족보행 써서 기어가시면 됩니다. 조성길을 약간 헷갈리는구나. 그래도 저기 루트만 타면 바로 알죠. 이쪽은 갈 필요가 없어요.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바로 달리시면 죽어요. 여기 아닌가? 요 앞인가? 개물 안 나왔나? 나오지? 도망갑니다. 바로 달려가면 쟤한테 바로 잡혀 죽기 때문에 바로 뒤돌아보셔가지고 이 뒤로 가서 이 옆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갑툭튀가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깍둑 난다요 하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위로 밟고 올라가 주시고요. 붕대 먹어주시고
밑으로. 밑으로. 여기서가 옆으로. 또 미친 듯한 여러분들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시고 올라가셔서 올라가시고 앞에 사람 이제부터 또 도망가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앞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 이쪽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밑으로 기어가시고요. 다시 왼쪽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지나갈래요. 좋았습니다. 다시 여기서 왼쪽 왼쪽 이제 따라와요. 저 자식들 오른쪽 오른쪽 떨어지면 제시카의 가슴 속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제시카의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저 자식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부분이거든요. 근데 화장실 부분 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피하시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남자 아닙니까? 남자 상남자의 공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칸에 숨어있고요. 드르르 드르르르르르르 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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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남자는 계속 숨지 않는다! 돌진! 조심, 나갈 땐 조심스럽게. 목소리 좋아. Just confused. 아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저 왼쪽은 헤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번쩍. 이러면서 다시 현실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옛날에 그 학교에 같이 제시카랑 다닌 거 아니야? 이 남자가? 그쵸? 이 남자 같이 다녔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아내를 못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서도 지금 제시카를 못 지키거든 이 남자가. 그 뭐냐 그 학교 성폭행 그 시인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라! 가자리 밑으로. 여러분 여기서 뒤로! 열라 튀어야 돼요? 오른쪽 늦으면 잡힙니다. 이거 진짜 조금만 늦어도 잡히게 되는 거. 빠르게 타도 보이네. 계속 빠르게.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양차. 여기서 이제 컨트롤 잘 못하면 죽는 부분인데 여기는 여긴 저라도 컨트롤 못하면 죽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끄셔가지고 반대편을 가야 합니다. 늦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인코스로만 달릴 게 아니라 인코스, 아웃코스를 다 써줘야 합니다. 안 잡히려면. 이렇게 쭉 점프해주시면 여기서 일단 아웃으로, 여기서 이 왼쪽으로 아웃,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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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시면 완벽하게 반대도 안 맞고 연습했습니다. 사요나라. 이제 드디어 지하 파트죠. 지하 파트는 이제 그 처음에 나를 이렇게 찰타했던, 이렇게 맞봤던 애 있잖아요. 걔랑 많이 싸워요. 걔랑 많이 싸우는 거 아닌데. 타이머 틱도 하고 있잖아. 게임 출자님 어서와요. 예, 여러분, 내가 알기로 이 부분에서 정확히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공포게임의 엘리베이터는 믿을 게 안 되죠. 그놈의 엘리베이터 항상 고장났고 항상 떨어집니다. 공포게임에서 엘리베이터 탈 바에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그게 납니다. 다음에 노배터리 긴장했다고. 노배터리 뭐 한번 이게 아마 800피트까지인가 떨어지는 걸로 알아요. 맞네요. 아, 남승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 반대편으로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 기억력을 믿어주세요. 물론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믿어야지. 안 그럼 우리 방송 망했어. 나도 날 안 믿는데 여러분들까지 날 안 믿으면 우리 방송은 끝이기 때문에. 김세진님 어서 오세요. 아 맞다. 이쪽에 사다리 있었나? 아니. 잠시만요. 길을 잃었니? 아, 여기군요. 아. 그놈의 스태미너.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식, 멋있는 남자야. 동물 같은 남자야 내가. 이쪽이었나? 내가 일로 갔으니까 길이 없었구나. 저쪽이었구나. 참, 참 쉬운 걸. 미안합니다. 사실 이쪽이 좀 많이 헷갈려요. 내가 연습하면서 이쪽 부분을 제일 좀 못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에 딱 겹쳐가지고 이쪽 시간이, 이쪽 부분이 약간 게을렀어요. 이 여기는 이제 한 번밖에 루트를 파악을 못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라져. 앞에 막히니까 반대편으로. 게임도 잘하는데 잘생겼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게임만 잘한다고. 어쨌든 이 밑으로 기어가가지고요.
근데 이제 결말 마지막은 스토리 보는 부분이고요. 스토리 보는 부분 말고 게임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 지나면 끝이에요. 내려가 주시고 점프. 이제 배터리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캠을 안 꺼도 됩니다. 한평생 키고 다니면 돼요. 이쪽이 위였나? 어, 이쪽 아니었나? 길이 왜 이렇게 길이 헷갈리지? 아, 옆이군요. 아닌데? 길 어디였지, 여기서? 아, 여기 문이군요! 맞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친놈아. 프리다! 프리다 공략이라 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프리나. 뭐 하는 거니? 시청자분한테 사과 드려야겠어, 이거. 이쪽. 가. 직진해. Go straight. 그래, 자샤. 말은 잘 듣네. 자, 앞으로 쭉 가주시고요. 앞으로 쭉 가시면. 자, 이제 러닝할 곳이 나옵니다. 근데 괴물 나오는 곳은 잘 알아. 괴물 나오는 곳은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나오죠? 뒤로 튀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또 다르게. 달려주시다가. 이쪽 왼쪽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 그놈의 스트레스. 그놈의 스태미너. 아, 왜 숨어, 왜 숨어. 배틀 가려 했는데. 어, 나 숨어본 거 처음이어서 나오는 걸 모르겠네. 이게 오니까 내가 이제 이쪽 지나가면은 야 장난이 나네? 좀 더 와 이 자샤. 자식 오다 말아. 됐어 임마.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꺼져. 예, 벽터모로 가는 통로를 이용하던데요. 맞습니다, 김현태님. 나도 그 통로를 이용했어요. 게임 공략 잘 보고 있습니다. 물결표 공포 아유, 게임 주로 하시는 프리님 심장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볼 때마다 내 심장 떨어지. 제가 그 틈을 이용을 못한 게 안 한 게 아니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뒷부분이 내가 아직 맵이 조금 헷갈려요. 한번 공략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은 겁니다. 그 틈을요. 그래서 야매 방법이라도 써본 거예요. 용사님 어서 와요. 고맙습니다. 괜찮아. 내게 스릴은 더 있었는데. 아, 김여한님 2000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저 노래 진짜 개 싫다. 개 무섭지 않냐, 저거? 여기서 떨어져 주고. 사라져. 여기는 저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가는 거. 잡힌 게 아닙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모르겠어. 나무 인간 같아 거의. 제일스 언제쯤 나올까요? 나도 그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그 약간 여성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유증이 아닌 이상. 아유 잠시만요. 일단 좀 머드 페인팅으로 좀 잘 가려져 있는데 저기서 이제 이 친구가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좀 남자 같게 생기긴 했지만. Welcome her and for the Lord. Naked, hiding nothing. I live. Oh God, Miss Mouse. You crazy motherfucker. I show my true face. 아니 아닙니다. 이혼할 거야. 저 자식이 아내라면 나는 이혼할 거예요. 남잔가? 잠시만. 빛을 보면 알아. 빛을 보게 해준. 진짜 바로 튀어야 돼 여러분들. 남잔가 남녀 같은데? 남녀인가? 이거 다 했는데? 일단 도망갑시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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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돌아오기 때문에 옆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분들 되게 많은데 물론 저도 어려웠어요. 내가 연습 때 여기서 한 다섯 번 죽었거든요. 다섯 번 리스탈 했는데 연습할 때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에 업그됐나요? 구출된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출 안 됐어요. 나 지금 약간 루트 배터리 갈아끼다가 루트를 잘못 타가지고 내가 뒤로 돌아봤는데 걔가 내 앞에 있으면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치울 수 있다. 얘를 이제 유인해가지고 거기다 왔을 때 넓게 한번 돌아주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쳐줘. 내가 이제 여러가지 변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계속 쫓아올 경우는 타임어택이 약간 느려지지만 남해 기다려주셔. XXYM 쓰시는 거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때리는 거 아니겠지? 나 사실 이거 처음 해보거든. 혹시나 여기 끝까지 따라오면 여기에 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네. 죽을 때까지는 안 해주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두 개를 꺼주신 다음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곳을 지나가시면 되는데 조심해줘야 돼요. 불빛이 쟤를 이제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불빛이 없어요. 여기 다 어두워. 싹 다 어둡기 때문에. 불빛 없을 땐 당당히. 불빛이 있을 땐 누구보다 쫄보가 되시면 됩니다. 에이 저야 뭐 무섭죠. 샤키가 내를 유인해줍시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된거 공략은 항상 바꿔주면서 하는게 제일 맛있죠. 이쪽이야 친구.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친구. 이렇게 와가지고 네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렇게 와서 헤로인님 어서와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자. 밑으로. 익세인 모드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니 대충 뭐냐 약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느낀 건 하나 있어. 몇 명이 더 나와. 그건 좀 마음 아프더라. 일단 앞으로 얘를 보내주고요. 얘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지 마세요. 어 저게 왜 절로 가지?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면 얘한테 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맞으면 피카키입니다. 지나가라. 올려주시고 내가 다시 일로 갑니다. 못 부셔요. 아직 연약한 친구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로 가는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어, 보통은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게임 좀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갔다. 가자 이쿠야 뚫어버려! 어, 3시간 컷이나 하려나? 이제 끝인데? 옆에 계신 멋있는 분은 누군가요? 김현팔입니다. 떨어지고 여기 길을 하... 그 어제 나랑 같이 했던 친구 있잖아. 아울라 왔고 그 친구가 외웠었거든 여기 길을. 대가 없으니까 그 빡세네. 응. 오늘 걔랑 같이 연습했거든. 근데 걔가 이제 그 이 부분 길을 다 알아서 이제 말해주는 대로 난 컨트롤을 했는데. 앞으로 가서 후친 놈은 뭐야? 누가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비를 느려! 게임아, 지금도 하나, 둘, 셋 깍꿍하고 있어요. 어. 몇 개 못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 어디 가는 건 다 해줬습니다. 떨어져. 떨어져,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게 저기 있기 때문에 아니, 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진 저건 뒤에 있고. 이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나도 모르겠어. 아 돌아가는 게 맞을 거야. 이게 이쪽에 있어서. 일단 이쪽으로 가시면 아, 미친 스태미너. 와 여러분들 유튜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야 무슨 플레이 처음 할 때보다 더 많냐. 보신 분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올라갑시다. 카메라 어딨어? 아 고마워요. 뒤로 가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포자. 그리고 옆으로. 그 아니죠? 점프자 한 번 더. 그리고 이쪽으로 2,000명? 어제 넘었어요 어제. 바이오하자드 세라 시청자 3,000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3,000 후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3,000명 넘었다. 또 3,000 후분 아리가토. 이쪽으로 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얘가 갑자기 저의 입냄새를 향기롭게 뿌리죠. 거의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닌 것 같은 냄새를 뿌립니다. 그러면 저기 저희 아내가 저기에 묶여있는데
린! 내가 왔어. 널 구하러 내가 왔어. 얘들은 마탕 뜨면 분명 내가 지겠지만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시청자분들이 세상의 반은 여자라고 널 버리라고 했지만 난 끝까지 널 지키러 왔어. 아. 아이 나이 자식아 임자 입는 법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린아이와 제시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솔로분들에게는 화날 수도 있는데 널 안 놔줄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달달하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남자는 이제 막 이렇게 막 밀칠 수 있는데 힘으로 밀칠 수 있는데 막 못하는 척 지금 쩔고 있죠. 못 밀치는 줄. 아,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내려와야 돼. 우린 아직 너무 어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묻는 거에 막 대답해 주면 막 비켜 줄게 이러는데. You're such a pushover, Blake. 너무나 아쉬운 것. 이제 손 잡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진짜 마음 아파서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I don't know why you have to be so precious about it. 전 안 그러죠. 전 신사적이기 때문에. 저 되게 도도한 남자입니다. 딱 이렇게 여성분이 딱 이랬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면 내려와. 진정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내려오라고 하고. 또 제가 되게 약간 안정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거긴 위험해. 내려와. 이런. 그런 남자예요. 아, 20대죠. 일단 아 근데 진짜로 아우 너무 쓰레기 아니냐. 솔직히 어린아이들끼리는 이렇게 달달하게 연애해도 같은 나이대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저 더러운 신부님 진짜 자기 나이대랑 놀 것이지 어린애를 이렇게 탐하냐. 그렇죠 여러분들. 아 저 진짜 싫어합니다. Why do you want to come over? I don't know.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정말로 더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죠. Oh, sorry. We. What are the two of you doing? 뭔 거야? 저거? 약간 그럴 수 있어. 저 뭐 묻는 거야, 도대체? 그러게. 저렇게 여자 한번 꼬이다가 한번 쿨 맞은 게 아닐까 싶은데. 약간 오징어 먹물. 오징어 먹물. 생겼지. 얘가 오징어 닮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저한테 계속 가라. 너 집에 가, 짜샤. 계속 가. 가 임마. 나 이 여자랑 달달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여자애는 가지 마. 가지 마. 내 옆에 있어. 계속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 약간 아저씨랑 비밀 친구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랑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 실제로 있다는 게 여러분들 소름입니다. 신부님이 어린아이를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성폭행하는 사람이 진짜 실제로 우리 지구에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한 얘기죠. 게임이면 게임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가지마. 여기 머무르라고. 블레이크 플리즈. 블랭크 플리즈. 제발 집으로 꺼줘. Nothing's the matter, but I need you to leave us. Don't. 가지 마. Everything's okay. You can leave. 야 남자라면 자기 여잔 지켜야지. Walk away.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문이 닫힙니다. 블랭크는 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으면 나였으면 선택 엔딩 같은 거 좀 줬으면 좋을 텐데.
진짜 아예 좀 멀티 엔딩 가가지고 구할 것인가 안 구할 것인가, 애기를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 차라리 이런 멀티 엔딩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돼! 제시카! 이거 가면 이제 비명 질러서 돌아가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하죠 계속. 기다려! 기다려 제시카! 내가 저 남자의 구슬을 없애버릴게!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기죽구가 그런게 아니라 괜찮아. 목표가 이렇게 부셔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you think you saw. 무슨 특정 단체를 욕하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일본이 개떡같은 나라, 우리한테 개떡같은 짓을 했고 개떡같은 나라지만 일본 사람 모두가 나쁜게 아닌 것 마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교회 사람 전체가 나쁜 건 아니고,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로 들으려고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계속 도망가면 돼요. 자살시킨 건지 뭐 몸부림이 나서, 뭐 몸부림이 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몸부림이 나다가. 그건 정확하게 제시카를 죽인 다음에 자살로 위장시킨 거야. 아 그래? 제시카를 죽인 다음에 자살로 위장시킨 거야. 난 똑똑해.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와? 너 때문에 스토리 보고 왔어. 아 진짜? 팍! 팍! 맨! 린 괜찮아? 이게 바로 바로 아내죠. 처음에는 되게 이뻤던 아내가 벌써 배가 거의 만삭 수준으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머리는 염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몇 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이에요. 이제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그 미친년을 피해서 좀 도망가면 되는데. 자기 야, 미친년을 봤어. 그 여자는 나만 보면 내 구슬을 푸시려고 해. 그럼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저그에 나오는 캐릭은 수준이죠. 이쪽이지. 가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가기만 하고 스토리 보면 그냥 엔딩이에요. 이 부분이 시야가 찾기도 힘들고 조종법이 진짜 리얼하지 않냐? 진짜 옆에 아내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나 조종법이, 나 처음에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머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 맞아. 여자 시야 진짜 시야에 발을 가려고 할 때. We have to find shelter. As far from this place as we can get. Yeah. 검열판은 이제 그 약간 난교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게임에서 볼 바에는 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것이. 거기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게임에서 그런 장면 보는 거 좋아하지 않고. 남자는 뭐 재밌게 봐야죠. 남녀 보세요. 남자만이라 미안합니다. 물론 저는 EBS 강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냐? 반대냐? 반대였네. 여기서 오른쪽 맞아요. 여기서? 저쪽 아니구나. 아예 미치죠. 이제 여기서 아내가 혼자 못 내려갔다고, 못 내려가겠다고 해요. 안돼 안돼, 난 못해, 난 못해. It's too dangerous. You can't. 난 못해, 너무 높아. 안 그래도 고공포증이어서 여기까지밖에 키가 안 컸단 말이야. 안돼 이러는데.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달라 하죠. 도와줬습니다. 역시 내려가는 거는 공포감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I'm sorry. 아, 기다려, 같이 나 도와주러 갈게. 가자.
그래서 이제 눕고 싶다 해가지고 침대에 잠시 눕혀주지만 상태가 이러니까 못 뛰는 거지. 정상적이면 그냥 뛰었겠죠. 야, 창문에서도 뛰어내리는 여자야. 살려고. 근데 저기 미친년 따라왔죠. 어 씨발! 이랬네요. 자, 여러분들의 번역을 위해서 이건 말도 안 돼, 플랭크! 근데 여기 안 오네? 나 처음 들었어 여기서.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쪽 힐이 아니었나? 밑으로 내려갔어야 했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쪽 길이 진짜 많이 헷갈린다. 1회치 때는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공략에서 죽는 저의 클라스입니다. 아 왼팔아 이거 왼쪽이었냐 직진이었냐. 왼쪽이지? 결국에는 얘가 나왔음대로 이제 가야지. 오른쪽 막히잖아. 뭐야 오른쪽 막혀있는데? 오른쪽 안 막혀. 아까 막혀서 죽었거든 저기서. 여기가 막힐 수 있어? 여기 아 가면 막혀서. 어? 왜 안 막히지? 여러분 아까 저기 내려앉지 않았어요? 나 막혀 갔는데. 아니 너 거기 아니었어. 거기가 아니었나? 얘 머리 때문에 너무 안 보여서 그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 오빠만 믿어. 오빠 오버워치 중이야. 보여드리죠 여러분. 괜찮아 오빠 파라다잉이냐. 아다란!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아 한쪽 일부러 막히게 간 다음에 바로 굴러가면 안 되는군요. 아, 오케이. 반대로 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좀 막혔던 부분. 다른 곳 한번 들렸다가 가야 되는. Blake, 그래서. 끝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냥 평화롭게 계시면 원래 사람이 여러분들 힘들면요 힘들고 아프면요 말이 좀 심해져요. 리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무리 내가 빨리 가려고 해도 아내를 불 속으로 밀어넣는 거는 좀 그렇다. 너무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애긴 누구 애기예요? 내 아니냐? 어? 내 애냐? 누구 애기? 아니야. 걔네 때문에 생긴 거는? 아, 처음에 얘랑 도망갈 때 애기가 임신해 있다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벌써 생겼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내 애였는지 아니면 내 애였는데 그게 빨라졌는지 아니면 여기서 생겼는지 모르는데 내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그 여자가 들어오면은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 아기를 죽이잖아. 그 아기를 죽이는 걸 자기들은 우리 축복받는다고 생각해. 우리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임신을 빠르게 한 이유는 그 사탄의 아기는 원래 임신한 다음에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크는 거잖아. 근데 사탄의 아이는 임신하자마자 에너지를 바로 얻어서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임신이 이렇게 빨리 된 거야. 굴곡길만 걷자니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공략이라고 했는데 약간 미숙한 점들 보여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부분은 거의 완벽했는데 약간 후반 갈수록 약간씩
약간씩 이제 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로 엔딩은 큰 엔딩은 하나고 약간 제시카의 얼굴이 조금씩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요게 눕고 싶다 해가지고 하필 저쪽에 눕혀주죠. Oh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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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o lie down. I can't do this. You can. You can. 괜찮다. Oh God! Something's wrong. 좋았어. Just keep breathing. Feels like something. 힘을 줘. 그리고 이렇게 아이 날 때 막 호흡법도 있고 그렇지. It hurts so much. I know, baby. I know. 괜찮아, 괜찮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Keep breathing. Oh, fuck. 괜찮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Oh God. Oh God. Keep breathing. 오. 어 이제 아기 나왔어요. 어 아기가 되게 가지 같아요. 채소 같아 애가. 그리고 이렇게 애를 낳고 아내가 죽어버리죠. 나 이게 너무 마음 아팠다니까 진짜. 어. 아니 그냥 살려주지. 이 나쁜 놈들아. 해피엔딩에 꼴을 못 보는 놈들이야 이거든 진짜. 제작사는 진짜. 한글판은 이제 유저 패치 유저분들이 패치를 할 거예요. 원래 한글 패치 안 해줍니다 이 회사에서. 어 탯줄이 끊어져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성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아 끊어져서 나오네라고 그냥 쉽게 넘겨버려 합니다. 그냥. 이거 막 현실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답도 없어요. 배가 벌써 저렇게 굴렀겠냐? 오늘 하루도 하루 지났는데. 자, 패스합시다. 태양 터진 것부터 다 망한 건데 뭐 이제 끝입니다. 아 배가 원래 바로 줄어들지 않아요 애 낳는다고. 또 이렇게 제시카 부분 가죠. 어 진짜로 이게 스토리가 많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스토리가 얘네가 DLC를 만들려고 진짜 스토리 조금만 이렇게 보내고 DLC에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GAM님 2000 후원 감사합니다. Is she your girlfriend? Tell me or else. Or else what? 어, 아 태양이 터지는 건 머크포 회사의 최면 마크로폰이에요. 어제 그거는 이제 DLC에서 정확한 설명이 나오겠죠. 어, 내가 보기에는 얘네 회사는 분명히 DLC에 설명을 넣을 것 같아. 어, 원처럼 원에도 이제 DLC에서 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나오죠. 그런 것 마냥. DLC를 좀 노리는 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주님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자기가 아이를 다 죽여버렸는데 그 아이는 사탄의 아이고 힘이 너무 세서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그 아이를 뭐 좋아한다면 네 손으로 직접 그 아이를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말이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결말이 크게는 없어요. 막 다르게 변하는 건 없고 마지막에 제시카의 얼굴이 조금 바뀌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말은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기를 뭐 죽이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글판이 안 나와요. 여기는 한글 패치 안 해줘요 원래 이 회사는. 우리 아웃라스트 원도요 유저 한글 패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분들 계시잖아. 해석 정말 잘해주시고 해석해주신 분들 계시잖아. 그분들이 아마 아울라스트2 한글 패치를 만드실 거예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결말은 이제 카메라 촬영을 이제 꼼꼼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면 제시카의 얼굴이 조금 바뀐대요. 나중에 무슨 막 이렇게 막 상처가 조금 더 있다든가 막 그런 게 딱 다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결말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어요. 칼도 못 잡아. 이거 칼 막 잡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못 잡습니다. 그냥 애기 들고 나가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악마 새끼. 우리 아, 우리 아내 죽였어. 남편이 멘탈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저 아내 죽었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앞에서 사람 또 죽었죠. 자기 죽을 뻔한 적 한두 번 아니고 벌써 자기 구슬도 몇 번 터졌죠. 아 이게 나는 또 사탄 자식이래. 근데 지금 잘 걷고 있죠. 보통 사람이었었으면 진짜 미친놈 됐을 거야. 애기 그림자 진짜 없는지 확인 좀. 이게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내 품에 있는데 던질 수도 없고. 악마는 그림자가 없어? 그런 말 많지. 거울에도 안 미친다는 얘기들이. 정확히 모르겠네. 악마나 유령이나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거울에 미치는 악마도 있는 뭐 게임이나 애니나 만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어쨌든 그런 것마다 그 작가나 그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거지. 솔직히 말해서 갑시다 여러분들. 이게 집단 자살한 광경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Hey Blake. Try to find me. 네, 저 다 시체예요. 현실 진짜 실제 실화로. 아, 처음에 태양이 터지는 의미를 몰랐었는데. 그게 그거라 그거라 머크포 회사 맞아? 어? 머크포 회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맞아? This way, Blake. 이쪽이요. 너무 두 가지라서. 근데 여러분 이거 유추해봤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난 DLC 다 나오고 해석하는 게 맞다 봐. Don't worry. DLC 나온대? 나올 것 같아. I'll never let you go. You'll never let me go.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밥 먹거나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되게 아유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님 뭐 이렇게 감사하고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웃라스트 2는 끝나게 됩니다. 예! 2시간 37분 15초 컷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아프리카 TV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여러분들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귀찮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늘 아웃라스트 2를 끝냈고요. 다음에는 아웃라스트 최고 난이도도 한번 도전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뭐냐 히트맨 앱솔루션 최고 난이도 공략을 이제 슬슬 올릴 거고요. 이번에 내일 나온 오늘이죠? 오늘 나오는 리틀 나이트메어도 나오자마자 현김의 왕까지랑 공략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으면 밤까지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노래방으로 퓽 맨파리를 갈 건데 아마 노래방 방송도 틀 것 같으니까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그거라도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뭐 시험 공부하시거나 그러셔도 끌 거야? 될 것 같아요. 끌려고 이제. 잠깐만. 네? 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녹화만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뭐 녹화 끈 거 아니야?